안녕하세요. 김정래 세무사의 5분 강의 창업자를 위한 원포인트 세무회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5년 전 법인을 창업해서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회사를 키워왔대요. 하지만 너무 회사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걱정이 되셨나 봐요. 주변에서 회사가 더 크기 전에 지분을 좀 아내나 자녀한테 좀 분산시켜 두는 게 나중에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다. 무슨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는 모르고 그냥 세금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만 들으시고 일부는 자녀 명의를 넘기고 일부는 아내와 거래하는 형식으로 매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뭐 과점주주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죠. 과점주주에서 벗어나면 뭐 세금 그 2차 납세의무도 피할 수 있고 해서 좀그 세금도 그런 2차 납세의무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상속세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좀 칭찬받는 바는 아주 뿌잉뿌잉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연희동에서 애국자님이 애국자시네요. 세금을 잘 내셔야지 애국자신데. 이분이 이렇게 거래를 임의대로 지분을 증여하시고 또 와이프와 아내와 거래 형식을 매각하시고 이랬을 때 과연 아무 세금 부담 문제가 없을지 오늘 이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지분 분산 문제가 없을까요? 우선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에도 부당행위 계상 부인이라는 그 규정이 있어요.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줄일 목적으로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 거래가액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또 상증세법상에는 지분평가의 원칙이 있고 비상장 주식은 반드시 시가에 따라서 평가가 돼야 된다. 그리고 특수관계인은 이렇게 규정을 한다라는 규정을 한번 제가 종합해서 오늘 그 사례와 접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거래를 하셨죠? 우선 첫 번째로 본인 5년이나 된그 법인의 지분을 자녀한테 증여를 했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아내와 그 매매를 통해서 양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거래가액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거래가액을 적절히 산정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특수관계인에게 지분을 증여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매매를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시가에 따라서 증여를 하시고 시가에 따라서 양수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중소기업이나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양도할 때 시가가 야 이거 매매도 안 되고 뭐 거래도 안 되는데 시가가 어딨어? 그냥 우리가 처음에 취득한 뭐 액면가액으로 양도해, 액면가액으로 증여해 이렇게 해버리시게 되면 나중에 증여세나 양도세를 엄청 추징이 되실 위험 부담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시가에 의해서 거래하지 않으면 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익만큼을 증여세로 과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까 그 자녀한테 증여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배우자한테 양도할 때도 시가 우리가 비상장 주식을 시가를 모르겠다 하면 우리 아까 나왔었죠. 세법상 규정된 비상장 주식 평가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그 평가를 받으신 다음에 그 평가된 시가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고 평가된 시가에 따라서 증여를 하셔야지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 반드시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지분 아야 이거 지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냥 주주명부 바꿔 뭐 신고만 해 이게 아니고 실제로 매매를 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매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 증빙을 보유하시고 관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수관계인의 거래 양도는 사실상 그 양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증여로 간주가 돼버려요. 증여로 간주되면 그게 우리가 양도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증여세가 추징이 되는 증여세 부담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가 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특수관계인과의 양도 거래를 하실 때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라든지 또는 그 거래 대금 증빙 같은 것들을 반드시 구비를 해 놓으셔서 이게 증여가 아닌 양도 사실관계가 양도에 해당이 된다는 걸 입증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가족에게 법인 지분 분산하실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